뭐 주는데 저거. 공연을 위한 특화되어 있는 약간 특수무대 같은 느낌입니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사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 노래 완창하신 거예요. 아, 더 이상 뭐 부르실 게 없어.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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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빵 메커 냉장고를 열었더니 사이다처럼 헤이! 오오오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사이다! 소풍의 기뻐 사이다! 중요한 건 정작 이렇게 사진 찍어 놓고 집에 가서 봤을 때 아 얘네들이 뭐 할 때 찍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수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약간 좀 열정적인 모습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아 노래할 때 찍었구나. 아 그렇죠. 야 이 친구들은 참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친구분들이 그러죠. 어머 이걸 어떻게 이렇게 순간 포착을 잘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쪽 네. 자 오케이 저희 찍어서 핸드폰 메인 사진으로 해놓으시면 액땜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의 불운
저희가 다 갖고 지옥으로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쪽 끝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정말. 배달의 민족도 정말 시키는 분들이 메뉴를 관장하시거든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저희를 정말 이렇게 재미나게, 아, 어떤 가수 남부럽지 않게, 이 큰 무대에서 정말 꽉 차게 놀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닌가, 아, 생각합니다. 어, 네, 네, 네. 어, 네. 뭐, 형님, 뭐 말씀하세요, 예. 아,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뭐 세상엔 하지 못할 사랑에는 없는 거지만, 뭐 어쨌든. 앞에 계시는 분이 여자친구분이세요? 아, 옆에, 옆에? 아, 네. 어, 예, 예. 야,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정말, 두 분, 일단 저 인스타 친구 하시고요. 결혼하시게 되면 저희가 축가 갈게요. 단 그분하고, 두 분하고, 다른 분하고 하면서 왠지 그분인 척 하면 죽여버려요. 예. 예. 결혼하실 생각 있어요? 내년이요, 내년? 와, 내년. 사실 저희 계획이 올해 말까지 하고 해체하는 거거든요. 아, 정말 내년에 꼭 갈게요. 아, 진짜요? 내년 언제? 한 이맘때쯤 5월에 굉장히 1월? 1월 4일? 4월? 4월에? 4월에? 오, 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정말 연락주세요. 진짜 네. 갈게요. 정말 갈게요. 아, 진짜. 진짜. 여자친구분이 너무 행복하시겠는 게 지금 이게 카톡 누르는 신용을 했는데 저만 근이 장난 아닙니다. 야, 역시 남자는 근육이죠. 야, 멋있습니다. 와. 자, 내년 4월에 결혼하실 거니까 예, 오늘 이 많은 분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되게 가족분들이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너무 깊게 저기 현우치 마시고요. 네, 그냥 가볍게 네, 네, 네. 정말 순수해 보이는 여자친구 놀리죠? 자, 내년 2020년 4월에 저희가 축하하고 저희가 인증샷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주시고요. 정말 오늘 인스타 친구 신청하셔야 돼요. 예, 예, 머리 짧게 자르고 근육만은 양키 뉴욕 양키스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 네, 바로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저렇게 뜨거운 반응 보이시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또 해서 결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연락 주셔서 자 그러면 저희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앵콜. 이 순간 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아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중간에 어떤 노래라고요? 중간에 자 중간에 달리는 부분이 있고 살리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해줄 수 있죠? 네! 힘차게 불러줄 수 있죠? 네! 쿠쿠 페스티벌을 사랑하시는 이 많은 분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넘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슈퍼맨. 멋지고
갑자기 그럼. 멈췄어. 아 이제 앞에 한 번만 기다리네. 페스티벌에서 지친 손호정 씨. 둘 셋 아싸 맘마 맘마 누 안녕하세요 범입니다. 네. 아 되게 굉장히 이러고 이렇게 굉장히 잘 즐겨주셨어요. 뒤에 분들도 이제 마지막 곡인데 재밌게 즐겨주실 거죠? 네! 아, 네. 아까 데칼코만 일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